좀 사라져. 아, 선생님. 쿠폰 언제 와요? 어? 치킨 쿠폰 언제 와요? 어? 오늘 발송해주고. 다 받았어. 그 모바일로 해서 보내줄 거야. 어, 저 안 왔는데. 아니, 그러니까 보내줄 거야. 그 학습지 다 쓴 사람들 치킨 쿠폰 주는 거예요? 어, 아니에요. 아. 그러면 우리 단원이 몇 갠데 그거 나 더 달라요. 월급보다 치킨 쏘느라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풀 미션 수행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고3 올라간 선배들이 고3 올라가기 전에 기말고사 대비할 때 선생님이 이거 너네 지금 하고 있는 거 했거든? 그래서 그때 는 선생님이 뭐 했었냐면 2주 동안 14개 연속으로 매일 해야 되는 거 선생님이 미션 줬었거든. 그래서 매일 하면 선물 주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고3들은 선생님이 플래너 3만 얼마짜리 5명이 미션 수행했나? 해서 3만 얼마짜리 플래너 다 선물로 줬거든. 몇 명 중 몇 명이? 9명짜리 방에서 5명. 근데 그건 되게 힘들지. 매일 해야 되는 거라서. 근데 우리는 3일 한, 아니 이틀에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선생님 사비 탈게. 2달 동안. 아니 두 달이 아니지. 우리 어쨌건 고 단원 끝날 때까지. 그럼 근 두 달이죠. 미션 클리어하면 선생님 또 네, 괜찮은 선물로. 뭐 그 정도 했다고 내가 뭐 아이패드를 사주거나 그렇진 않아요. 뭐 기대를 너무 하지 마시고 야 거꾸로 생각했으면 좋겠어. 제발 맨날 뭘 줘요? 막 이러지 말고 아 공부를 했는데 선물도 받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이딴 거 주느라고 내가 이 짓을 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아시죠? 어, 목적이 딴 데가 있으면 안 돼요. 자 51번 여기는 특별한 유형이고 꽤나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51번도 별표 쳐놓으셔야 됩니다. 51번. 실제로 여러분들 그 위에 있는 50번을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엄청 강조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내가 뭐라고 했냐면 너무 중요한 유형이지만 요즘은 잘 안 나온다라고 했거든. 요즘 트렌드에 좀 처져 있어서. 근데 51번은 내신 수능 가릴 것 없이 계속 나옵니다. 로그의 약간 꽃 같은 그런 유형이죠. 1번부터 먼저 볼게요. 자, 로그 N의 정수 부분이 1이래요. 그럼 간단하게 이렇게 하나 써봅시다. 1.xx 이렇게. 그 다음 로그 N의 소수 부분과 로그 N의 소수 부분과 로그 N의 세제곱의 소수 부분이 서로 같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문제죠? 자, 요 부분 누구의 소수 부분과 누구의 소수 부분이 같다.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생각을 해봐. 어떤 숫자는 3.1이고 어떤 숫자는 1.1이야. 3.1과 1.1은 소수 부분이 똑같잖아. 그러면 얘네들의 특징은 더하면 뭔가 특별해지나? 하지만 빼면 어때? 어떻게 나와? 그치! 소수 부분이 사라져. 소수가 똑같았으니까. 그래서 얘는 풀이법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둘을 뭐하면? 그쵸? 차가 뭐다? 정수더다. 이렇게 문제를 푸세요. 이 유형의 팩트. 소수 부분이 똑같대. 그러면 아 둘을 빼면 정수구나. 되십니까? 둘을 뺐더니 정수더라. 그러면 빼볼게요. 자 로그 n이랑 로그 n하고 로그 n의 세제곱하고 뺄 건데 로그 n의 세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3이 어떻게 될 수 있지? 앞으로 내려갈 수 있잖아. 그러면 너 빼기 너 하면 음수구조가 나오니까 우리가 뺄 때 정수니까 아무나 빼도 되거든? 선생님은 앞에다가 널 쓸게요. 너와 뭘 빼도 상관없어. 그런데 선생님은 양수값 만들려고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뺐어요. 빼면 진수의 지수에 있던 3이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될 거니까 3 로그와 빼기 로그니까 2를 빼시면 2 곱하기 로그의 구조가 되죠. 여기까지. 그쵸? 근데 이게 뭡니다?
정수입니다. 이렇게가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뿌리의 1단계. 이렇게. 아, 둘을 뺐더니 정수더라. 자, 그 다음. 이제 저 위에 있던 정수 부분이 1입니다를 고퀄리티로. 이런 저급한 표현 말고, 1.xx는 수학적 표현이 아니죠. 저는 저급한 표현 말고 조금 더 고급진 표현으로 바꿔봅시다. 정수 부분이 1이다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수직선상에서 정수가 1인 애들은 정수 부분이 1. 야, 여기 있으면 1점 뭐뭐잖아. 그럼 정수잖아. 정수가 1이잖아. 누구부터? 1도 정수가 1이죠. 1점 뭐뭐 정수가 1이야. 정수가 1, 1점 뭐뭐, 1점 뭐뭐, 1점 뭐뭐 이 가기 직전까지가 정수가 1인 애들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로그 n의 정수 부분이 1이야를 표현하는 방법이 로그 n이라는 값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얘가 바로 정수 부분이 1입니다를 수학적으로 표현하게 돼요. 이해 되세요? 끝났네. 그러면 선생님, 요렇게 조건까지 달아놓은 요 상태 두 개를 뭐 하면 돼? 짬뽕 시킬 거예요. 나는 2 곱하기 로그 n이 정수라는 걸 알고 싶고 로그 n에 대한 범위를 알고 싶으니 뭘 해주는 거야? 두 배를 주시면 좌변은 2가 될 거고요. 2에 곱하기 로그 2, 로그 n의 구조가 될 거고 여기는 4 이렇게 되겠네. 그죠? 끝났네. 너가 누구여야 된다고? 정수라며. 따라서 2 곱하기 로그 n이 될 수 있는 정수가 누구누구? 2 또는 3이더라. 그쵸? 2에서부터 4 직전까지 정수. 끝났어. 따라서 로그 n은 얼마? 2 곱하기 로그 n이 2니까 결국 2이 날리면 로그 n은 1이거나 또는 2분의 3입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착각하지 마. 야, 이 로그 n이 정수라고 그랬지 로그 n이 정수라고 안 했으니까 너도 답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자, 이제 최종 답 정리만 하시면 돼.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n은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처음 하고 있는 거니까 연습을 좀 하고 갈게요. 보세요. 로그 a의 b가 네모라고 할까요? 얘가 k야.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 요거 얼마 들어가면 된다고? a, k죠. 그치. 왜냐면 일단 a 쓰라고 그랬잖아. 왜? 그러면 죽잖아. 그리고 여기 있던 k. 그러면 얘가 실제 k잖아요. 얘는 사라지는 거니까. 그럼 너를 원래 이렇게 쓰면 되니까. 이해 돼? 그럼 여기 볼까? 로그 여기 몇이 생냐? 10. 10. 그러면 로그 10에 n이 1이래. 그럼 n은 누구? 10의 1제곱. 즉 10. 아, n은 10. 굳이 쓰자면 1제곱. 또는 로그 10의 n이 2의 2분의 3이야. 그럼 n은? n은 10의 2분의 3제곱. 10의 2분의 3제곱. 끝.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보통 뭘 많이 물어보냐면 그러한 n들의 곱을 구하세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한 n들의 곱. 왜? 늘 밑이 똑같거든. 그럼 니들끼리 곱이니까 지수끼리 뭘 하세요? 더하세요. 뭐 이런 것까지 해서 마무리로 다 그냥 깔끔하게 몇 이렇게 나오게 시키는 거예요. 되세요? 이 유형? 생각보다 쉬워. 그런데 생각보다 애들이 못해. 왜냐면 설명은 안 듣거든. 영훈, 나 들었어? 설명 잘 들으세요. 이 유형이 굉장히 유명한 유형인데 얘 말고 또 있어. 어떤 유형이 또 있냐면 좀 이따가 나올 것 같아요. 어? 바로 밑에 있네요. 누가 만들었나요? 바로 밑에가 또 하나의 완전 다른 유형. 스타일은 비슷한데 느낌이 달라. 뭐냐면 지금은 소수가 같대잖아. 근데 그 바로 밑에 문제는 소수끼리 합이 1이래.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다. 하나가 하나가 1.2야. 그럼 또 다른 건 뭐 3.8 이런 거. 점2면 점8, 점5면 점5, 점3이면 점7, 점1이면 점9 이런 느낌. 이해 돼? 자, 그런데
자, 시험 문제는 2번이 더 잘 나와요. 왜냐면 2번은 함정이 있거든. 학교 내신은 함정이 있어야 좋아하잖아, 선생님들이. 자,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 로그 파티에서는 51번에 1번, 2번만 마스터하고 가셔도 오늘 진짜 보람찬 2021년 마지막 수업이 되는 거야. 그만큼 중요해. 자, 두 번째 문제는 1보다 크고요, 10보다 작은 어떤 정수가 로그 n의 이번엔 소수 부분이랑 로그 n 제곱의 소수 부분이 더하면 1이랍니다. 이거는 근데 기본 문제라서 함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쉬운 문제는 함정이 없고 학교 내신은 무조건 함정이 있어. 자, 가봅시다. 소수와 소수의 합이, 너의 소수랑 너의 소수의 합이 1이라는 건,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아까 얘기했듯이 뭐 2.7이래. 얘는 뭐 5.3, 약간 이런 느낌 이해돼? 2.7이랑 5.3이야. 그럼 얘네는 뭘 하면 어떤 특징을 가져? 뭘 하면? 더하면. 맞죠? 더하면. 더하면 자연수? 얘랑 얘는 요 뜻 이해돼? 요거 돼? 된다고? 이거 소수 부분 얼마야? 0.3. 얘는? 2.7. 아니라고 지난 시간에 배우지 않았나? 얘는 마이너스 2.7은 속지마. 소수 부분이 0.7이 아니야. 너를 잡아 뜯으면 이렇게잖아. 근데 우린 이걸 보고 소수라고 안 하잖아. 뭐 때문에? 마이너스 때문에. 영훈아 듣고 있어? 루게트 보드? 응. 봐봐. 그러면 얘를 소수처럼 표현하려면 이 사이에 몇 개월 넣기로 했어? 마일 뿌릴.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에 플러스 0.3이니까 얘는 이 새끼는 0.7이 소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소수 부분은 얼마인 거야? 0.3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선생님 요렇게 쏘면 얘네 둘은 소수 부분의 합이 1입니다. 맞아 틀려? 맞지? 왜냐면 얘는 마이너스 3에 플러스 0.7이라서 소수 부분이 너고 너는 5에 플러스 0.3이니까 너잖아. 이해돼? 근데 선생님이 얘를 조금 더 키웠어. 뭐 7 이렇게 써놔볼게요. 7. 그럼 여기 얼마 와? 8 이렇게 와야 되죠? 그러면 다시 물어보자. 소수 부분이 합이 1 됩니다 라는 조건이고요. 너와 너를, 너와 너를 둘 더하면 이게 자연수예요. 정수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아까도 빼면 자연수입니다가 아니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자연수지만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음의 정수가 나오니까 습관은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 아까 문제는 뭐? 아까는 뭐 했을 때? 뺐을 때 정수. 지금은 더하면 정수. 이렇게 나오죠. 더하면 정수. 누구를? 자기 자신. 즉 로그 n이라는 자기 자신과 로그 n 제곱이라는 자기 자신을 더하면 그게 뭐더라? 정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 풀이죠. 자, 계산해 볼게요. 는 계산해 보시면 밑에요. 는 여기 쓰는 거 공간 부족으로 위에 2 내려오겠죠? 그럼 1 로그 n의 2 로그 n의 합은 3 로그 n이 될 거고요. 그런데 그 값이 뭐여기로 했어? 정수기로 했어요. 다 끝났지? 얘는 대놓고 나와 있잖아. 대놓고 적은 건 아니다. 살짝만 바꾸면 돼. 자, 보세요. 나는 로그 n에 대한 범위를 알고 싶고 얘는 n이 나왔어요. 로그는 루트의 개념이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아무데나 루트 이렇게 씌워도 되듯이 얘도 그냥 로그를 막 갖다 붙이면 돼요. 로그, 로그, 로그 붙이면 얘네에 의해서 로그 n의 범위는, 자 봅시다. 로그 1 얼마였죠? 왼쪽에 로그 1. 정현아! 로그 1 얼마야? 0. 맞죠? 미세값에 관계없이 진수가 1이면 늘 0. 됐죠? 0. 왜요? 왜요? 아니 물어볼 수 있잖아. 안 궁금해? 왜요? 하면 돼요. 3에 1는
이게 0이래. 왜 0인지 여기 가지고 우리 연습한 거 있잖아. 이거 몇째 거 와야 돼? 이 자리에 누구 와야 돼? 방금 동안 3의 0제곱 쓰기로 한 거 아니야? 방금 했잖아. 이 자리에 오는 건 너의 너제곱, 3의 0제곱, 3의 0제곱이 얼마야? 1. 그러니까 여기는 왜 0 나오려면 여기가 5면 여기는 얼마야? 5의 0제곱. 15면 15의 0제곱. 이 셋값에 관계없이 0이 나오려면 여긴 늘 얼마다? 1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됐음? 따라서 여기는 1, 1. 요 얼마야? 로그 10은? 아, 잠깐만. 붙여서 봐. 여기 왜, 미안. 자, 여기 얼마? 1. 됐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난 뭐에 궁금합니다. 얘가 궁금하다. 3로그에. 그럼 여기에다가 3배 주시면. 3배 줘도 0, 3, 로그, n, 여기에 3.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뭐가 궁금해요? 정수가 궁금한 거니까 정리하시면 되죠. 3 곱하기 로그 n는 너는 정수인데 너와 너 사이에 있는 거니까 1 또는 2다.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로그 n은 재미없다 이거. 함정이 없어요. 3분의 1 또는 3분의 2가 되죠? 됐어? 따라서 최종 n이라는 값은 얼마? 이제 바로바로 쓸 줄 알아야지. 로그 10에 n이 3분의 1이래. 그럼 얘는 10의 3분의 1제곱 또는 10의 3분의 2제곱 이렇게 가야 돼요.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그대로 아니네. 양수 n의 값이니까 얘네 둘 다 양수죠? 세 제곱근 10, 세 제곱근 10의 제곱 이렇게 돼요. 이거 함정이 없어요. 끝. 함정 있게 살짝만 문제 바꿀게요. 함정을 만들어 봅시다. 지울게요. 얼마나 치워. 함정 있는 걸 대놓고 이제 알려주고 너네가 이제 함정을 찾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잘못 푸나 찾아봐. 지워도 되죠? 지우는데 내가 싹 다 안 지우고 이만큼만 지워야지. 왜냐면 나는 얘를 바꿀 거거든. 처음 문제 조건은 1초과의 n이라는 건 1초과의 10 미만이 아니라 1000 한번 해볼게요. 1000 범위도 1000. 그러면 주어진 조건은 어디에서부터 어디죠? 0에서부터? 에? 으? 에? 오, 3이죠. 3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이런 거 안 먹혀. 믿음이 있어야지. 3! 에? 3이잖아요. 어디 있어야지. 왜 3이지? 로그 10의 3제곱이면 내려와야지. 그럼 10, 10은 날아가고 3만 내려오니까. 괜찮아요? 3? 3, 3배 줘야 돼요. 여기 0, 여기 얼마? 9.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3 곱하기 로그 n 중 너의 범위 중 정수인 것은 1, 그냥 선생님 심표 치고 원래 또는이야. 2, 3, 4, 5, 6, 7, 8 이렇게 되셨죠? 자, 우리 다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물어. 가능한 n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로 선생님이 살짝 바꿀게. 다 계산하면 귀찮으니까. 그러면 로그 n이라는 값은 얼마? 3분의 1, 3분의 2, 1, 3분의 4, 3분의 5, 3분의 6, 2, 3분의 7, 3분의 8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최종 마무리. 그러면 n은 얼마? 10의 3분의 1, 10의 3분의 2, 아이고, 10, 아, 기고생각이네. 자, 10의 3분의 5, 10의 제곱, 10의 3분의 7 제곱, 10의 3분의 8 제곱까지. 몇 개고, 이거? 그럼 밑에 제 여기부터 8개까지 라인 맞췄으니까. 답 8개 하면 뭐 한다고? 틀린다고. 찾아봐. 왜 틀렸는지.
미스 신. 어? 뭐라고? 좋아, 얘기해. 그냥 10은. 우리 친구들이 계속 혼란에 빠지게. 어? 그냥 10 너무 안 돼. 범위가 문제가 안 돼. 어디, 어디, 어디? 누구? 그냥 10. 아, 10은 아닌데, 저 3분의 8인데. 내가 팁 하나 줄게. 어디가 함정인지를 슬쩍 얘기해줄게. 응? 자, 내가 얘가 소수랑 소수랑 더해서 1이라고 그랬죠? 소수랑 소수랑 더해서 1이니까 너랑 너를 더한 건 정수기로 했죠. 그쵸? 근데 잘 봐. 너랑 너랑 더해서 정수라는 건 어떤 예제가 있냐면 뭐 1.5 아, 오는 중 1.3, 2.7,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그 말 맞죠? 소수끼리 더하면 1이다. 근데 우리는 소수끼리 1이면, 아, 소수끼리 더하면 1이다는 안 써. 그냥 뭐 해. 야, 소수끼리 더하면 1이라는 건 그들끼리 더하면 정수일걸? 그래서 이걸로 계속 주구장창 문제 풀거든. 너랑 너랑 더해서 정수되는 애들 중에 혹시 이런 건 없을까? 소수가 없는데. 어. 근데 그럼 더해서 1이 안 되지. 어, 근데 이거 우리가 이걸 푼 건 아니잖아. 아, 너네는 이래. 라고 해서 이걸로 열심히 푼 거야. 문제는 이걸로 풀었지. 문제는 이걸로 풀었어. 우리는 이거랑 상관없이, 야, 얘네는, 야, 소수끼리 더하면 1인 애들은 더하면 지들끼리 정수야.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찾아봅시다. 라고 해서 이만큼 찾았거든. 근데, 그냥 할게, 내가. 봐봐. 로그 n들 중에 아마 생김새 때문에 얘가 의심스러웠던 애들이 있긴 있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로그 n이라는 값이 1 또는 2잖아요. 그럼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로그 n이 1이래. 그럼 로그 n의 제곱은 얼마야? 2가 내려오고 2 곱하기 로그 n이니까 너의 2배에 의해서 2지. 그러면 얘한테는 맞아. 왜냐면 1과 2를 더해서 정수니? 참. 왜냐면 난 그런 걸 찾아낸 게 이만큼이란 말이야. 하지만 더해서 정수라는 건 소수와 소수의 합이 얘처럼 요 위에처럼 0.3, 0.7이어서 정수되는 애들도 있지만 이 안에 누구도 있는 거야. 정수고 정수여서 더해서 정수인 애도 있는 거야. 근데 얘는 2와 4 같은 이런 애들은 이 조건에 만족을 안 하잖아. 소수 부분이 0이라서. 그러니까 그걸 버려야 돼. 즉, 누굴 버려? 너네가 소수 부분이 0이어서 더해서 정수된 애들을 골라내야지. 즉, 로그 n이 뭐인 애들? 정수인 애들은 버리세요. 로그 n이 정수인 애들? 너랑 너. 따라서 답은 6개 내야지. 어쩔? 어려워요? 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야, 뭐랑 뭐랑 더했는데 정수야. 그러면 또 어떤 애가 제일 먼저 얘기했지. 야, 두 개 더해서 정수되는 건 뭐 있어? 정수랑 정수야. 그거밖에 없어! 라고 하면 너네가 또 막 이따가 1.3이랑 5.7 같은 거요.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스토리가 뭐냐면 우리는 둘 더해서 정수되는 애들만 열심히 풀어제낀 거야. 둘 더해서 정수되는 애들만 찾았는데 실제 더해서 정수되는 애들은 정수 정수도 있고 소수 소수의 합이 1 되는 애들도 있었단 말이지. 근데 우리는 이걸 찾아내는 게 목적이야. 근데 계산은 이걸 했단 말이야. 그럼 이만큼 한 애들 중에 야 이런 거 말고니까 이런 걸 골라내야지. 즉 너네가 정수, 너네가 정수되는 애들은 버려 라고 한 게 너가 정수인 1, 2 이런 거잖아. 그럼 그거 빼고 그러니까 최종적인 답은 8개라고. 복습하고 공부하고 또 해? 내가 왜 오늘 수업에 요거 두 개만 잘해도 진짜 큰 거 얻어간다라고 얘기하는지 이해돼? 너무 중요해. 응? 자, 바로 할게요. 바로. 이거 우리 마지막 유형 볼까? 뒤에 쭉쭉 넘어가서 너 이게 어디 있냐면 유형 마지막 거. 유형 12에 있죠. 유형 12. 네. 지금 선생님이
시간 드릴 테니까 83번에 1번, 2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직접. 똑같습니다. 방금 한 거랑. 83번에 1번 풀어보시고요. 83번에 2번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어우, 네. 지금 교재가 깨끗해요. 좀 이렇게 교재를 아끼는 친구. 더럽게 써도 되는데. 수학책은 소중하니까. 에이핑크 좋아해요? 네? 에이핑크 아니 지배님 가든 역시 에이핑크는 나은이지 진짜 너무 많이 뜯어 붙여가지고 앞에 큰 거 이렇게 보면서 한번 해봐. 여기 요 책상에 있는 거 지워도 되죠? 이건 한 장이 있나요? 에는 너의 정수 부분이 2라고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가지고 너의 소수 부분을 말하면 2알파라는 것이지. 혹시 83번에 1번은 안 해도 될까?
할게요. 뭐 미안하지만 이 정도 시간을 드렸는데 못 풀 건 아마 못 풀지 않을까. 그래서 선생님이 또 시간만 계산 스프를 할게요. 그리고 안 될 것 같은 친구들은 선생님 녹화하고 있으니까 필기를 하지 마. 앞에 거랑 똑같은 유형이니까 필기하지 마시고 얘는 비워놨다가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봅시다. 소수부분과 소수부분이 같대요. 그러면 뭐라고? 합차? 차. 그죠? 오, 소수 소수 똑같은 이거 외우는 거 아니잖아. 상식이잖아. 그죠? 소수가 똑같으니까 빼면 그럼 로그 n에다가 빼기 로그 n분의 1인 거고요. 너는 로그 n에다가 자 여기 잘 봐요. 로그의 진수가 n분의 1이거든? 그럼 n분의 1은 n의 몇 제곱이지? 마이너스 1제곱. 그럼 n의 마이너스 1이면 이 마이너스 1이 앞으로 나갈 수 있어서 너 n은 n분의 1은 n의 마이너스 1이고요. 로그의 n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지수가 앞으로 나가서 마이너스를 만나서 플러스 로그 n이 되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우리는 이 로그 n이라는 것이 누구더라? 땡땡 정수더라. 그럼 이제 이 로그 n을 찾아가는 거죠. 자 그럼 얘 가지고 로그 n부터 만들어야죠. 그러면 로그 갖다 붙이시면 야 로그 n이라는 놈의 범위는 그쵸? 2부터 3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두 배를 주라고 그랬으니까 4에서부터 2 로그 n은 6까지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정수는 5 하나밖에 없네요. 그쵸? 따라서 다시 정리하는 거죠. 2 로그 n이 5랍니다. 그럼 로그 n은 2분의 5가 되고요. 따라서 n은 10에 2분의 5제곱이다. 괜찮지 않아? So easy 정도는 아니죠. So so 정도는 되잖아요. 네? 형! 헷갈리게 써있어. 아 그래요? 100부터 11분의 아! 얘 또 다르게 쓰면 이렇게 줘. 다섯 제곱근 10의 제곱이니까 100 이렇게 써도 되죠. 아 그래? 마이너스나? 2 어? 뭐야? 미쳤나봐. 2 제곱근이니까 루트죠, 그죠? 어. 100, 아니, 만! 이렇게. 자, 다음 또 문제 볼게요. 이번엔 소수끼리의 합에 관련된 얘기네요. 소수끼리의 합이면 그냥 너 자신과 너 자신을 뭐 했을 때? 소수끼리의 합이 1이래. 0.1, 0.9. 그럼 너네 둘에 대한 합은? 정수. 합은 정수. 로그 n과 더하기. 자, 이제 바로 바꿀게요. 얘 바로 바꾼다고 2분의 1제곱이잖아. n의 2분의 1제곱이 내려오니까 더하기 2분의 1에 로그 n이 되고요. 그 값은 2분의 3에 로그 n의 값이 되고요. 그런데 그게 뭐길 바래? 정수길 바래요. 그럼 우리 로그 n의 범위를 찾고 2분의 3을 곱하시면 되는데 로그 n이라는 건 퀄리티 있게 정리를 하시면 정수가 5라는 건 5일 수도 있고 6보다는 작아야 합니다. 이게 정수 범위 5입니다의 정의라 그랬죠. 거기다가 이제 몇 배? 2분의 3배를 주시는 거예요. 2분의 3배 주시면 2분의 15. 2분의 3 로그 n 2분의 3 주시면 9 이렇게 돼. 따라서 너가 너 사이에 들어가는 정수인데 얘가 7.5짜리니까 따라서 너는 8 밖에 안 되네요. 따라서 로그 n은 얼마냐? 3분의 16 이렇게 되네. 따라서 n 값은 10의 3분의 16 제곱이다. 이제 공 하나 더 맞춰야 돼. 어디 어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보통 이거 안 써?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써. 됐지요. 자, 그 바로 밑에 비슷한 유형 84번 딱 풀고 쉬었다 합시다. 선생님 이제 쓰는 동안 읽어보세요. 스타일은 비슷해. 스타일은 비슷한데 뭔가 조금 더 꼬여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로그 n의 정수 부분이 3이래. 3.xx 일단 필기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로그 4분의 n의 소수 부분 2 로그 n의
2배 더라.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네. 무서워. 자, 그러면 출발해 봅시다. 일단 얘 이렇게 말고 3 이상의 누구에는 4 미만이더라.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고. 그다음 여기 잘 보자. 그러면 소수끼리 합이 같다, 1이라던가 소수끼리 같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는 봐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건 소수의 3배다, 4배다, 5배다 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는 구조니까 이번엔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로그 n이라는 값이 정수 부분이 3이야. 소수 부분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알파, 즉 소수는 0보다 크거나 같고요, 1보다 작습니다. 이걸 표시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 로그 n의 소수 부분은 뭐가 돼요? 알파라는 게 되죠? 됐어요? 그러면 다시 로그 4분의 n의 소수 부분은 뭐가 되는 거야? 2알파라는 개념이 되는 거잖아. 됐어요? 2알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가 아니라 봐봐. 이게 보잖아? 주식에 보면 뭐가 있냐면 너네 얘는 우리가 뭔지 탈 수 있잖아. 더 이상 못 건드는 거야. 로그에는 더 건들 게 뭐 있어. 그냥 로그에는 로그에이지. 근데 로그 4분의 1은 뭐 있잖아. 아. 뭔가 잡아 뜯을 수 있지. 근데 뜯으면 복잡해. 그래서 나는 말장 안에는 있다고 만들어 볼 거야. 여기 봐요. 혹시 쟤 보면서 쟤 만들 수 있겠어? 얘 만들 수 있어? 로그 n을 로그 4분의 n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안 돼? 4? 로그 4분의 1을 빼는 거야. 자, 방법은 몇 가지가 있냐면 너를 n의 범위로 바꿔놓고 양변을 4로 나눈 뒤에 다시 로그를 붙여도 되고 얘를 잡아 뜯으면 얘는 로그 4에 아니 로그 n에 마이너스 로그 4 맞아요? 그죠? 나누기니까 차로. 그럼 우리는 요놈한테다가 범위의 양쪽에다가 빼기 로그 4를 주면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3 빼기 로그 4 얘는 로그 n에 빼기 로그 4니까 선생님은 그냥 바로 이렇게 고쳐놓을게요. 로그 4분의 n이라고 바로 써도 되죠? 4 마이너스 로그 4 이렇게 되죠. 됐어요? 로그 4가 얼마지? 로그 4 얼마야? 로그 4 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약 오, 뭐야? 아, 그런 거 말고 너무 멀리 갔어. 오, 좋은데 그래서 뭐라고? 0.5잖아 왜냐면 로그 1이 0이고 로그 10이 뭐라고 그러지? 로그 1이 0이고 로그 10이 1이잖아 그럼 0과 1 사이에 들어가는 건 그러니까 넌 0.5야? 3 빼기 0.5가 약 얼마야? 2.5지 너는. 얘는 뭐야? 얘는 3.5지 됐어? 자, 그럼 이거 쉽게 봐라. 얘 얘는 몇 점 먹어보겠어? 얘는 몇 점 먹어보겠어? 2.5보단 크고 3.5보단 작아. 2.5일 수도 있고 3.5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 얘는 2.xx일 수도 있고 3.xx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너의 소수 부분은 첫 번째 케이스는 로그 4분의 n에 대한 너에다가 2.뭐뭐라는 건 너의 빼기 1을 주면 뭐가 되더라? 소수 부분이 되겠지. 정수를 2로 잃는다면 그러면 너는 얼마? 2알파가 될 거야. 이런 얘기죠.
두 번째, 만약 너의 정수 부분이 3이라면 자기 자신에서 3을 빼면 그게 소수 부분이 2알파가 될 거야. 이거죠? 이해돼? 여기까지? 그걸 이용해서 그럼 봐봐 이제 얘 막 넘겨서 푼다는 게 아니라 여기도 표시를 할 수 있어 여기도 얘 로그 풀어볼게 봐요 쟤는 다시 쓰자면 로그 n에 빼기 로그 4라고 하고 빼기 2는 2알파죠 선생님 이거 하나만 풀어볼게 로그 n 대신 뭐라고 쓰면 돼요? 로그 n에 3점 뭐뭐이네요 근데 점 위에 봤더니 소수 부분을 뭐로 표시해? 그렇지 너는 3 플러스 알파야 네? 그럼 요거 계산을 다시 하잖아 3 더하기 알파 빼기 로그 4 빼기 2는 2알파 이렇게 돼요 얘 알파 하나 여기 알파 두 개 있으니까 하나 죽이면 되죠? 따라서 알파라는 부분이 얼마가 되냐면 너에서 너 빼니까 1이죠 마이너스 로그 4죠 얘 1마이너스 0점 뭐뭐니까 이거 소수 부분 맞아요? 네. 그쵸? 1마이너스 0점 뭐뭐 소수 빠르게 얘 또 갑시다 얘는 여기까지 똑같으니까 그냥 바로 바꿔치기 할게 3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로그 4 동일하죠? 그리고 얘 빼기였지만 여기 빼기 3이죠? 는 2알파 따라서 3, 3 이거 알파 하나, 알파 두 개 이렇게죠 따라서 여기는 알파라는 값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로그 4지 이거 소수라고? 마이너스 0점 뭐뭐는 소수 우리는 알파라는 건 마이너스 0.1도 소수라고는 하지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에서 알파는 소수 부분 즉 그래서 이런 거 자꾸 쓰면 얘가 자꾸 써줘야 돼 그래야 안 헷갈려 알파의 결과물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0점 플러스 0점 1이에요 하나 따라서 뭐 하는 거죠? 뭐 구하는 거죠? n의 값 구하세요 그럼 최종적으로 n은 따라서 아니지 로그 n을 풀면 되죠 따라서 로그 n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3 플러스 알파 너 따라서 1 마이너스 로그 4 이렇게 되죠? 그럼 너는 플러스 4에요 4 마이너스 로그 4고요 로그 한 덩어리로 바꾸시려면 얘도 로그의 구조로 바꾸시면 돼요 로그 4라는 건 10의 4제곱 마이너스 로그 4 따라서 너는 로그 둘에 대한 차니까 얼마야? 4분의 10000 이렇게 줘. 즉 너는 로그 얘 정리하면 100이 25죠? 따라서 25 빵빵 이렇게 돼요. 즉 로그 n이 로그 25 빵빵 따라서 n은 25 빵빵 어렵지. 그리고 나는 분명 여기에 별표치라고 하지 않았어. 우리의 목표는 더해서 소수 부분의 합이 0이다. 아니, 합이 1이다. 그리고 소수 부분이 똑같다. 이 두 문제가 오늘의 패턴. 제일 중요하고. 이런 건 나중에 문제 풀면서 그 선생님 앞에서 중요하다고 한 두 문제 있잖아요. 요 위에 있던 거. 83번에 있던 두 문제. 그거부터 이번에 마스터하면 3월 들어가서 이런 잡다한 게 너무 많거든? 이런 게 돼. 지금 이거는 막 너무 중요해. 이거 아니야. 나중에 중요해. 지금 말고. 지금부터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